대문자 D가 뭘까요? D가 differentiate 해가지고 미분 쳐라 그 말입니다. 미분 쳐라라는 명령어가 되겠죠.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 y2'. 마이너스 4 곱하기 x, y 프라임, 마이너스 6y는 0, 이렇게 쓸 수 있겠고, 그러면 이제 m, m 빼기 1, 그 다음에 4m,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서, m 제곱 마이너스 5m 빼기 6은 0 이렇게 됩니다. 그러므로 m은 6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yx 같은 경우에, c1, x의 6승, 플러스 c2, x분의 1, 그러니까 x분의 c2 이렇게 쓸 수 있겠네. 괜찮죠?